김승겸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프리덤 실드를 앞두고 중부전선을 맡은 제5군단 사령부와 GOP를 방문해 결전태세를 점검했습니다. 김 의장은 전술토의 자리에서 적의 관점에서 도발 유형과 방식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대응태세를 구축한 가운데 적이 도발하면 현장에서 과감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또한 적 도발 시에는 결정적 일격으로 적의 숨통을 끊어 놓음으로써 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각인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.